지난 2020년 울산수목원이 법적 절차 논란 끝에 임시로 개장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사랑하는 힐링 명소로 자리 잡진 못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수목원을 둘러봤더니 방문객도 부대시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산 12경 중 하나인 내원암계곡 2.5km를 따라 녹음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울산 수목원입니다. 2시간가량 거닐며 굴참나무와 편백나무 등 1,300여 종의 나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시설은 부족합니다. 울산시가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 면적을 축소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0년 1월 임시로 개장했기 때문입니다. 임시 개장 후 지난 한 해 동안 15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1만 2천여 명이 다녀갔지만 대부분 수목원 방문객보단 대운산 등산객들입니다. 아무래도 수목원 이거 하고 나서 더 길이 이렇게 잘 다듬어져가지고 오기도 더 쉽고 그래서 더 자주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데를 모르는 사람이 많죠. 좀 아쉽기는 해요. 아까워요. 탐방로나 수목 이름을 알리는 안내판도 갖추지 않은 데다 카페로 쓰여야 할 휴게시설도 비어 있습니다. 울산에선 보기 힘든 아열대 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온실은 5분 이내면 다 돌아볼 만큼 규모가 작습니다. 수목원 조성 시 대부분 어린 나무들을 옮겨 심었다 보니 아직은 키가 2, 3미터에 불과해 풍성한 산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울산시는 국토부 관리계획 승인 후 부족한 시설을 보충해 오는 2025년 정상 개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승인 나오면은 저희들이 좀 더 그런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 기타 이제 부가 시설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여타 수목원 못지않게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조성된 울산 첫 공립수목원이 시민들이 사랑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